어, 가네요, 가네요. 오. 그쵸, 그쵸. 이게 너무 비행기 방향이 아래다 보니까 네. 강남 쪽으로 진출하는 그런 어떤 속도라든지 그리고 끝방향이 강남 쪽이기 때문에. 어, 근데 이거 도망가고 있어요? 어, 지금 유리? 총이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맨손 아닌가요? 네네네. 그렇죠. 아, 1밖에 안 남았고. 이거 방탄 그리고 유리야! 아! 이거는 와장창! 깨졌어요. 오, 고행고 프린스 스타트 좋습니다. 맞습니다. 넷픽스. 아, 깨졌어요. 싸늘하게 식었어요. 네. 네. 그리고 커즌 클랜이 지금 슈니어 페이스 인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 과감하게 좀 밀어붙였었는데 네. 술을 좀 읽혔죠. 아, 수류탄 한 명 여기가 중요해요. 아, 아~ 저비스가 수가 참 좋네요. 어, 네. 우측에 뿌려놓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예. 수류탄이 마무리를 해줄 거니까. 자, 화염병 수류탄고 앞쪽에서 주고. 어, 그냥 화염 묻었어요. 저비스. 오, 여기까지인가요? 그리고 T1이 네.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죠. 아. 이쪽 정보가 진짜 중요했거든요. T1은 교전이 좀 길게 이어지면서 아, 이거 추가 기절 안 나오나요? 여기서! 아, 아. 합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오, 아, 그런데 피치지. 이거는 아니, 하울 선수가 해우수 안쪽에 숨어있는 걸 몰랐어요. 네. 네. 매복 잘하고 있었죠. 그대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 잘 빠졌는데! 오피치지의 함정 트랩! 어, 근데 이거 주고받는 구도에서 좀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지금 확킬은 OPGG 안 찍힌 상황이라서 해볼만 하죠? 그렇죠. OPGG 계속해서 다나와이 스포츠 맞붙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 내야 됩니다. 속도 내야 돼요. 2대2예요. 오히려 먼저 속도 내야 되는 거 OPGG예요. 확킬 찍히기 전에 뭔가를 더 풀어내야 되거든요? 아, 네. 성광. 아, 그런데 화염병! 화염병. 살루트 못... 아... 자, 윤조까지 기절! 자, 레클러 아. 혼자 남았습니다. OPGG가 빠르게 정리를 하고 소생을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요. 그렇죠. 아, 네. 끝날 것 같은데요. 아, 와, 레클러! 레클러! 아, 이거, 아, 이거 키드가... 아니, 여기서? 에임 서칭이 너무 많죠. 아, 그렇지만... OPGG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거 킬 욕심을 낼 수 있는 팀들이 스멀스멀 움직이고 있어요. 고잉고 프린스! 이거, 이거! 와! OPGG 탈락! 한 매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OPGG 스포츠! 아, 갈 길이 먼데. 자, 그리고, 네. 오, 네, 마지막 매치에서 치킨 못 먹으면 못 가요. 그쪽으로 가나요? 그렇죠. 티원! 이거 근데 차량보면 위치가 심상치 않은데요? 차량보면 그렇죠. 위로 올리는 게 저 좋긴 하거든요? 아, T1이 왔다가 일단 유턴했어요, 유턴했어요. 잘 빠지고 잘 돌렸습니다. 네. T1이 이 차고지 쪽으로 찔러가다가 합류하는 움직임 보니까 이거 아프리카 브릭스다. 어. 여기 무조건 먹고 있다. 오케이, 저 집 비었네. 바로 간다. 그렇죠. 어? 아, 그래도 한 번 더 틀어 가는 과정에서의 이런 선수. 아! 김건이 아, 무조건 막아야 돼요. 그렇죠. 고잉고 프린스. 자, 그래도 걸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좀 더 길어지면서 저비스에게 흔들리면 GX가 오히려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고잉고 프린스는 2차전까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예. 아, 이거 좀 어떻게 될지 봐야겠는데요. 그리고 아르카나 슈니얼 페이스 저비스가 숨어 있었거든요. 그대로 지나갔어요. 아, 예! 발견했어요. 지나가는 줄 알았지. 네, 바보 키치가 아, 발견했어요. 네. 네. 저비스 완전히 정리를 시켰어요. 이게 오히려 고잉고 프린스를 도와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르카나가 GX 뒤로 붙였거든요. 네, 골짜기 쪽으로 들어갈 때 이걸 방비를 해내고 그 다음에 영역을 쓸 수 있다 그런 계산인데 GX의 어떤 파상 공세가 네, 픽스 앞뒤로 막고 있습니다. 어. GX. 자, 고잉고 프린스 여기 버텨내야 돼요. 그렇죠. 저 GX 한 명 남았습니다. 화패! 아, 잠깐. 자, 김건희 일단 아르카나. 바로 와! 고잉고 프린스! 자, 아르카나까지 선발대가 기절당하면서 지금 진입을 못했어요. 3명씩 죽은 거 아닌가요? 네. 아부키치도 돌아갈 수밖에 없죠. 이쪽을 돌아간다면 바로 죽어요. 오. 는 유일한 공간인데 그걸 쓰겠다고 지금 라스카데스가 들이박았거든요. 자, 아르카나의 바부키치 혼자 남아있거든요. 어, 이것도 바부키치! 바부키치! 아르카나! 그러면 고잉고 프린스가 네. 잘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완성이 되죠? 그렇죠. 지금 바부키치는 고잉고 프린스와 한 몸이에요. 예. 네, 같이 싸워주고 있습니다. 와. 앞뒤로 유리하고 있어요. 양각이에요. 네. 바부키치. 그런 느낌으로 지금 장기만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르카나. 여기서 이제 자기장 오기 때문에 연막탄으로 차량 바퀴 지키면서 고잉고 프린스 다음 서킬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 차량 움직이고 있어요. 네. 바부키치가 정리됐지만 아. 라스칼제스터가 고립되었기 때문에 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인서클 하면 되죠. 그리고 고잉고 프린스 킬 포인트 굉장히 많이 확보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10킬. 오. 지금 11킬까지 만들어냈고요. 오호.
이렇게 된다면은 충분히 치킨만 뜯으면은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중요한 건 이제 아프리카 플렉스가 만약에 차고집이 걸치지 않게 되면 왼쪽 도로 왼쪽에 그 주도권을 잡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우라이 아. 스포츠에게 넘어가게 돼요. 아하. 자, 오른쪽으로 갔고 T1과 고잉거 프린스 아우라이 네. 스포츠 자. 리뉴얼도 도전해야 됩니다. 네. 외곽 쪽을 정리하는 건 아우라이 스포츠가 해줄 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 예 지금 붙을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 2번 조수석에 등을 쏠 수도 없고 자, 우측에서 삼각각이 많이 열렸는데요. 그렇죠.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하고 있거든요. 아하. 이 치킨 가요, 이 치킨. 아하. 먹잇감이에요, 먹잇감이에요. 아하. 아니 근데 아우라이 스포츠가 캐스트를 엄청나게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아 분위기상 4명이었으면 고잉고 프린스도 한번 끝까지 해볼만한 상황을 만들었을 텐데 네. 숫자에서 밀리기도 하고 싸움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총을 상황도 그렇죠. 김고니가 고잉고 프린스 히카리 살릴 수 있는 위치 아닌가요? 상대가 완벽한 치킨각을 만들기 위해서 광범위가 스프리트 했을 때 아예 건물 쪽을 노리는 판단도 할 수 있거든요. 고잉고 프린스 스포츠가 아예 차량을 기절. 단차를 세운다고 해도 이게 앞쪽으로 뛰어가서 연막타 뿌리고 수류탄 작업하면 고잉고 프린스 못 버텨요. 아프리카 프릭스 쪽을 노리고 있고 아 결국 자기자 고잉고 프린스 여기까지인가요? 고잉고 프린스 아, 이번에 좋은 기회였는데 아, 안 될 거 안 돼요. 스모크 체력이 없어요. 스모크 스모크 고잉고 프린스 못 갑니다. 못 가요.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균형의 추가 T1 쪽으로는 마지막 기회가 있긴 하지만 네. 화리다! 아직 몰라요! 자, 아직 근데 못 살렸기 때문에 네. 이게 3구도고요. 자, 장환 여기서 버텨줘야 돼요. 아쿠아5 체력이 많이 없어요. 자, 연막탄이 있나요? 치킨 먹습니다. 자, 한 번 더 기절나오면 한 번 더 기절나오면 아쿠아5 일단 화리다 한 번 아~ 너무 길어요. 한 번 빠져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연막탄 던지고 자, 니몰 확대 찍었습니다. 타이밍! 자, 맞고 있어요. 아, 이거 순탄으로 가세요! 케이! 좋아요. 한 명 남았습니다. 바이바이! 아 근데 바이바이가 바이바이! 와! T1! 드디어 이 기회를 잡았던 팀 바로 T1입니다. 아 진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전력도 한 명 없었는데 네. 팔각정 안에 그냥 그대로 고립되나 싶었는데 다른 팀들의 그 EJ 상황을 정말 제대로 이용했던 T1이 아 이걸 역전해내네요. 자 이번 다섯 번째 매치를 통해서 T1이 10킬 치킨을 달성했습니다. 고잉고 프린스도 12킬 만들었는데 아 마지막에 좀 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좀 위치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젠지와 다나와이 스포츠 여전히 1, 2위권을 다투고 있고 그 밑에 T1이 올라왔습니다. 아프리카 프린스가 위기예요. 1킬 차이! 아,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오프지즈 스포츠 23킬이라 그러니까 이 고도에서 치킨을 오프지즈 스포츠나 뭐 리젝트나 고잉고 프린스나 GX나 누가 먹더라도 뒤집어낼 수 있어요. 맞습니다. AOC